자, 드디어 이제 헬스장에 왔는데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심리가 운동의 전부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할 때도 물론 훈련의 종류라든지 이제 컨디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들 많잖아요. 여성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궁금했어요. 이것이 정말로 운동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 이다호 선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이 굉장히 따뜻하시네요. 지금 추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겸 모델을 하고 있는 이다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느껴지세요? Do you feel it? What? Feel? 그러니까 이제 뭐 헬스장에서 뭐 운동 가르치시든 운동 네. 직접 하시든 간에 남성분들이 이제 약간 좀 이런 게 좀 느껴지세요? 아무래도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전혀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굉장히 내추럴 그 자체잖아요. 그쵸? 발음이 근데 되게 좋으시네. 뉴저지. 아 오케이. 네,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로 남성이 여성을 의식하고 이것이 운동 능력에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오늘 재밌겠다. 네, 오늘 네. 웃는 게 굉장히 미인상이시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32살 정영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마랑 TV 얼마나 보셨습니까? 저 본지는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러면 운동 구력은요? 마랑 TV 본 시점에서 정확하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한 거는 딱 1년 정도. 대충 3대가 얼마 나오겠다? 200 정도. 아, 200 정도 예상이다. 과로사님보다는 더 높게. 아, 저희는 하신 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자, 내린 상태에서 한번 내려보세요. 내린 상태에서 여기 가만히 있고 팔만 올리겠다. 팔만 올리겠다. 오케이. 다시. 이 가동범위 유지해주면 됩니다. 넷. 다섯. 도전입니다. 60kg. 자, 하나, 둘, 셋. 컴온. 업! 와! 예, 슬슬 속도가 느려지긴 하네요. 60. 5kg. 자, 됐죠? 네. 하나, 둘, 셋. 쉬울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업! 밀어! 아이고. 처음에 수축할 때 여기서 멈추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여기서 멈춘 상태 다시 힘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좀 쉬다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렇지 충분히 들만 한 무게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쉬다 할게요. 네, 좀 앉아 계셔요. 원활하면 자신감이야. 네. 이 무게는 아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 없는데 어차피 제가 여기 보조해주고 있으니까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네. 여기 자리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좀 가서 물 좀 마시고 막 좀 쉬고 계시면 되고 네. 여기 누가 또 오시면 안 되니까 아, 여기 계세요. 네. 좀 그럼 계세요. 지금 잠깐 쉬는 단계. 쉬는? 네. 무슨 촬영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요? 자, 저분 정영아 씨 친구분이신데 혹시 뭐 영아 씨라면 만약 저렇게 미인분께서 말 걸어주고 이렇게 좀 옆에서 좀 운동하는 거 도와준다 이러면 어떻게 힘이 날 것 같아요? 무조건 나죠. 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성공할 거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 이거 한 번만 되면 되거든요? 아까처럼 절대 힘 놓지 말고 끝까지.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리세요. 밀어! 여기까지.
말까지. 아니, 어땠어요? 아, 65kg가 안 해본 무게여서, 네. 아, 힘을 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아니. 아니, 여성이 옆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말 걸어주고 이러면 천하스테로이즈라서. 아이. 아, 몰랐어요. 아니, 어땠어요? 네? 아, 지금은, 잠깐 나와보세요. 나와주세요. 어때요? 희망스럽게. 어렸으면은 네. 무조건 어렸는데.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네. 어떻게,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다 남자니까 어쩔 수 없게 이렇게 눈치 보이잖아요. 자꾸. 네. 어슬렁어슬거리고. 네. 근데 좀 어떻게 좀. 의식돼서 힘이 더 나던가요? 의식은 되는데 이게 좀 예, 너무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들으면서도 이게 눈이 계속 가가지고 아 오히려 좀 방해 요소가 됐다. 좀 방해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순간적으로 힘을 올리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았다. 네. 자, 우리 이정환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하는 마른 구독자 이정환입니다. 아, 굉장히 약간 홍남이세요? 아, 아닙니다. 거찬이십니다. 누가 더 나아요? 당연히 그건. 그건. 아, 운동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아, 운동 구력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아, 어쩐지 장비가 선뜸이에요. 오늘 장비를 나 MMA 선수인 줄 알았잖아. 자. 그러니까 원래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한 69kg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89kg 정도 갑니다. 지금이요? 네. 89kg예요? 네, 89kg입니다. 어, 많이 나가는구나. 와. 호흡. 넷. 다섯. 좋아요. 여섯.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100개. 자, 고. 그냥 올려. 업! 오케이. 야, 이건 좀 무거워. 하지만 그냥 위로 올리는 운동이야. 하나, 둘, 셋. 자, 놀 거야. 자, 컴온. 그대로. 어! 밀어! 괜찮아. 이거 좀 쉬었다 하면 될 거야. 충분히 잘했어. 지금 뭐 창피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 텐션이 마지막까지 유지가 돼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돼? 예. 누가 이거 자리 빼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땀을 막 엄청 흘리시네요. 아, 확실히 욕심도 있고 열의도 보이고 보다시피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저는 경력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패기가 보여요. 패기가 보이는 와중에서 지금 110kg에서 실패를 하셨거든요. 근데 안 들리는 무게긴 맞아요. 안 들리는 무게긴 맞는데 하나 둘 셋 됐다. 힘 좋다. 해봐. 어! 밀어! 오케이. 좋아. 감사합니다. 잘했어. 아닙니다. 약간 좀 드릴만 할 것 같았어. 예. 지금 그 저 제일 중요 심리가. 상체 체중을 해가지고 축병이 유저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계속 하는 거 됐어? 네. 자, 어. 그렇지. 벤치프레스 110kg, 그리고 데드리프트와 스쿼트가 140kg로 해서 총 390kg. 어, PR입니까? 본인 PR이에요? 아, PR은 아닌데. 네. 자세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마랑님께서 스타트를. 아, 네. 아, 본인 PR이 몇이죠? 아, 제 피셜은 이제 한 400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네. 제가 아까 쉬느라 말씀을 되게 건성건성 했어요. 아, 네, 맞아요. 좀 중간에 이렇게 아, 나는 좀 쉬어야 되는데 왜 말을 걸지? 이런 네. 느낌으로 정말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정한 씨가 또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또 칼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옆에서 뭐 이렇게 형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니까 좀 힘이 또 나는 그런 네. 부분이었습니까? 응원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진짜 심리적으로도. 네. 영상 편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지영아. 나 마람 TV 나왔어. 사랑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뭐?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신 분이죠. 호연 씨를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마랑 TV 1기 합숙자 유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자기는 운동을 아무리 안 해도 3대 400은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저, 기억하죠 형님. 하나 세 개만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저희 액상으로 카메라가 왔는데 처음 봐가지고 나 무슨 촬영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돼요? 그 유튜버 마랑 형님 잘 몰라요. 네. 네. 근데 그 형님 채널 촬영하고 계셔서. 아, 진짜요? 네. 지금 말을 걸고 계시고 다른 분도 앉아계신데 계속 힐끗고 쳐다보고 저 지금 피곤하게 튀기는 거 이걸 드신다고요? 이 급할로 이걸 드신다고요?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90kg 도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 수 있어. 한 번에 팡. 자, 밀어. 아, 좋아요. 또한 이러한 컨텐츠를 하게끔 도와주신 또 고마우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아 선생님, 아 연기가. 아 왠지 저한테 운동 배우실 분이 아닌데 물어보더라고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랑TV의 마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닥터프렌즈 네. 오진승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보내드린 실험 결과에 한번 영상 보셨습니까? 아예 봤습니다. 예. 이 결과를 전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그 정신과에도 스포츠 정신의학이라는 그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운동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의 어떤 육체적인 동작은 생각보다 뭐 기분이나 뭐 동기 뭐 이런 복잡한 정신 작용이 사실은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뭐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고 또 이런 호르몬들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큰 힘도 발휘하고 좀 활력도 증가시키는데 비슷하게 이제 좀 우리가 되게 아름다운 이성을 봤을 때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이렇게 뭐 좀 운동도 잘할 수 있고 흥분되면서 뭐 또 운동에 집중도 잘 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정영환님 같은 경우는 좀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아드레날린이 사실은 적절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한 스트레스에 좀 오히려 이렇게 가활성 되면 이 운동선수분들의 퍼포먼스가 오히려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이제 갑작스럽게 경기력이 감소되는 거를 초크라고 하거든요. 용어로. 그래서 초크요? 예, 초크. 이 정영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또 마랑TV에 또 열혈 시청 구독자분이기도 하고 또 약간 본인이 평소에 운동하지 않았던 이런 낯선 환경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성분의 그런 자극이 크게 이 퍼포먼스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뭐 이정환님이나 유호연님 같은 경우는 좀 이 여성분의 역할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조금 더 실험을 재밌게 한다면 이제 우리 마랑님이 직접 이제 바를 옆에서 이렇게 들어주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네. 실험에 조금 더 여성분이 좀 가까이서 참석을 하거나 좀 가까이서 지켜를 봤다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이 이정환님이나 유호연님이 하실 때 벤치프레스 조금 더 중량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로 천연 스테로이드가 존재한다고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진수 선생님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도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면서 눈치를 보시면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저요? 저는 주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랑TV의 실험 첫 번째 주제인 천연 스테로이드는 존재할까? 실험과 같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마랑의 결론은 천연 스테로이드는 존재한다입니다. 평소에 운동이 궁금했던 것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던 운동 실험, 이 모든 제보들을 마랑TV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제보들을 아래에 있는 이메일 링크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ometimes I'm at the peak and other times I'm about to fall.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m doing here at all. Sometimes in my mind I just sit here and I'm guessing. How can I find the answers? I don't even got the questions. I feel like something's wrong. Been sitting way too long. Just sent a couple texts. Now I wanna break my phone. Now you can't reply. It's killing me this time. But next time that I'ma see you, I just act like it's all fine. Damn, why we